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상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프로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은 힘차게 공을 차며 서로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13세 이하 초등학교 5, 6학년 클럽 선수들이 잔디 구장을 누비며 공을 찹니다. 제법 힘찬 어시스트로 공을 올리고 문전 혼전 속에 드디어 한 골이 터집니다. 어린 선수들의 선전에 학부모들도 등달아 신이 납니다. 첫 게임 이겨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저도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가 되길 바라는데 앞으로도 박지성이나 오늘도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9세 이하 초등학교 1, 2학년 선수들의 경기 모습은 앙증맞기 그지없습니다. 헛발질에 공을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쌀쌀한 날씨에 얼굴마저 텄지만 아이들은 축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뛰어서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15세 이하부터 9세 이하까지 외국인 팀 등 전국 50여 개 클럽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내일까지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상주에 머물며 열전을 펼치는 이번 축구대회 우승과 준우승팀은 연말 리틀 K리그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축구, 농구, 씨름, 테니스 등 전국 및 도단위 이상의 약 20개 정도의 체육 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 경제의 효과도 아주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열풍에 이어 내일은 상주 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상주 개막전이 예고돼 있어 상주 지역 축구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